전도방송. 달에 그 특전사 보안부대에서 나와가지고 65통신대대 부대장을 갔거든요. 예. 그때 제가 특전사 보안부대 있을 때는 김해 안 왔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4월 달인가 오셨다며. 예. 제가 나가고 난 3개월 후에. 예. 그리고 그 당시에 특전사령관 이제 보좌관으로 오셨는데. 예. 그때 전두환 대통령 어디 있었어요? 아, 전두환 대통령은 1사단장을 하다가. 네. 79년 3월에 보안사령관으로 왔어요. 내가 나가고 난 뒤에. 3월 달에. 네. 특보안사령관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 보안사령부는 대통령 독대를 못해. 그 차지철 씨가 그때 뭐. 차지철이가 모든 걸 정확하고, 김재규들도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할 정도니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씨는 3월에 대통령, 보안사령관이 왔는데도, 12.12 날 때까지 박 대통령을 만난 일이 없어. 그만큼 보안사는 그 권위가 떨어져 있었고. 아니, 내가 있을 때부터 차지철이가 그 특전사. 그거 알잖아, 나. 특전사에 알잖아. 와가지고 그때 그 차지철이가 그 이세호 사령관 덩어리 뚝뚝 치고 할 때. 그래. 저런 새끼가 있냐고. 흥분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차지철이가 그렇게. 아니, 그 차지철이가 들어온 이후로 중정부장 보고도 나한테 보고해. 그러니까 12.6 사태 나고 나는 이해 아니야. 아니야. 아, 8.15 그, 저,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나고. 그거 나고, 저격된 다음에, 차지철이가, 일단은 보안사를 정보도 못하게 하고, 보안사를 딱 줄라가지고 대통령 독대를 못하게 만들어. 그렇지. 그 당시 차지철이는, 박종규계도 아니고, 이우락계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 어떻게 됐냐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수시로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 경호실장, 중정부장, 보안사령관 네 사람이야. 그런데 차지철이가 딱 오더니 비서실장까지도 나한테 보고해. 나는 업무만 대통령을 보필하는 게 아니라 육신도 보신해야 돼. 나는 박 대통령을 보호하는 군신이야. 너 전부 나한테 보고해. 비서실장, 중정부장, 보안사령관 전부 나한테 보고해. 그러니까 지가 다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 사령관이 79년 3월에 보안사령관 오니까 지금 대통령한테 인사할 줄 알았는데 차지철이한테 밀려가지고 12.12, 12.6 날 때까지 대통령 한 번도 독대도 못하고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그렇죠. 응?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딱 와서 보니까 보안사의 위상이. 아니, 근데 그 전에 보안사에 오기 전에 전두환 씨가 경호실 차장했냐? 그 전에는 경호실 경호실 차장하다가 1사단장을 나갔어. 사단장 나오고. 그러니까 경호실이는 전두환이는 1사단장 하고 보안사를 갔구나. 그렇지. 1사단 마치고 보안사를 왔네가. 그때 딱 와서 보니까 이미 경호실에 차지철이 밑에 있을 때 이미 차지철의 파워가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 차장했으니까. 차장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보안사를 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허수아비야. 보안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국리를 하냐 하면 좋다. 계엄이 선포되고 비상사태가 되면 전 세상이 내 거다. 그때는 중정부장을 내가 조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지철이가 이제 제안하니까 차지철 위에 제야 밖에서는 저기 보안사령관이 이제 힘이 있다. 아니지. 지가 잡을 수 있다. 자기가 계엄이 선포되고 비상사태가 되면 내가 뭐 헌병, 경찰, 검찰, 청와대까지도 내가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경호실이 있으니까. 경호실 병력들이 다 수경사. 다 수경사, 특경사 병력이니까 내가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야심을 먹고 있는데. 차지철이 진짜 말 수 있다고 막. 지금도 이제는 결국 얘기로 차지철이 김대기 다 제압하려고 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그 해. 그 당시에 이미. 그래, 보안사령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엉망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특전사로 가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지금 보안사가 지금 최하로 떨어져 있는데, 비상세 때 기염이 되면 모든 걸 잡는 거야. 그리고 그걸 쓰는 병력이 특전사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말이야, 앞으로 내가 다 잡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본인이 노출하더라고. 특전사에서도 그것도 경호실에 나가 있었잖아. 그렇지만 하여튼 다 특전사가 오고 전두환 씨 생각은 하여튼
모든 권력기관 내가 다 잡고 특성서까지 잡고 있으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야. 그거를 준비하라고 법무참모 박중강에게 지시를 해. 그리고 보안사에서도 우리가 그때 우리가 계엄선포 계엄하에 비상사태에서의 보안대가 해야 될 일을 연구했었어. 사령관 지시로. 그러니까 사령관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보안사는 할 때부터 사령 올 때 79년 3월 달에 부임해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가지고, 야심을 가졌다. 야심을 가지고 6월 달에 아예 이 법적 연구를 시켜. 그러니까 계엄이 나면 합동수사본부를 생긴다는 그런 연구까지 다 해놨어. 그러니까 그 법무참모 그 박중광이한테 박중광 소령한테 이제 임무를 줬구만. 그렇지.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할 합동 운영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랬는데 10월 18일날 부마사태가 났어. 네. 그 사령관이 박중광이를 데리고 부산대를 가. 권정대를 부산대 날씨. 12일 나기 전에. 18일, 10월 18일 부마사태 때. 그 부마사태에 계엄 선포됐잖아. 그러니까 전두환 장군이 박중관을 데려가서 너희가 3일 동안 있으면서 권정달 대령 주관하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소리와라. 권정달 대령이 그때 부산 부대장 할 때. 그러니까 부산 부대장이 계엄하에서는 제거왕이어야 되니까 박중관이 네가 부산 지역에 부산 지역만 계엄을 내린다. 계엄 그때 부산 지역만 내려져 있었어.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 사령관이 박중관이 데려가서 너 여기서 권정다리가 이 부산 지역의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도록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라 하고 임무를 주고 왔는데 3일 동안 박중관이 있어 보니까 권정다리 가지고는 합동수사본부를 못 만들어. 왜? 부산에 있는 중정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중정 부산 팀장하고 보좌관이 엄청 세더래. 그러니까 박중관이 그것을 보안대가 뭐 해보려고 해야 안 되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3일 만에 올라왔어. 전두환 사령관 올라오자마자 그 화평이 보고 야 내가 지금 대통령 독대를 해야 되겠어. 내가 3월 79년 3월에 부안 사령관 왔지만 아직 독대를 못하고 있고 차지철이 때문에 지금 안 되는데 차지철한테 내 거짓말하고 전 대통령을 만나서 첫째 차지철이 김재규 날려야 돼. 전국이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대책을 세워서 혁명위원회든지 뭐 국가 비상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체제를 바꿔 제2의 유신국가를 만들고 제가 부대타식으로 해가지고 박 대통령 모실 거예요 하고 하는 중요 보고서를 대통령 독대를 위한 중요 보고서 작성을 대통령 보고 중보라 그래 중보지 중보를 허합형이 보고 만들라고 그런 거예요. 허합형한테. 그게 바로 허합형이 만든 중보가 그 다음에 집권 시나리오 내용이야. 집권 시나리오? 집권, 집권을. 박 대통령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니, 처음에는 박 대통령이. 죽기 전이잖아. 죽기 전에 중보를 만들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죽어보니까, 이거는 바로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는 집권 시나리오를 이 중보 보고에 넣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죽기 전에 이제, 중보를 보고 하려 했는데 박대통령 죽어버린 거니까 26일에 죽어버렸고 전두환 씨는 27일날 박 대통령을 대면해서 보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전날 죽어 사고 그 보고하기 전날 죽었으니까 전 대통령이 볼 때는 중보 가지고 있는 중보 가지고 있는 거 쓸모가 없고 중보를 내가 써야 돼. 아 이건 내 거네. 그래서 허가평이가 집권 시나리오 중보에 책임져요. 집권 시나리오. 10월 18일 항의해서 만든 건 아닌데 대통령한테 중보를 하게 만든 건데 네. 이게 내가 대통령 역할을 하게 생기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게 역사에 바뀌는 그건 계획적인 거는 아니고 계획적인 건 아닌데 네. 그때 자연스럽게 정권이 박정희에서 전두환이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이고 그러네. 그거를 만든 사람이 허합형이야. 그게 운명의 장난이지 뭐. 그렇지.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26일 날 사건을 딱 조사를 하게 됐어. 전두환, 누가 와서 조사하냐면, 마산 부대장 하던 백동림이를 수사 1국장을 만들어. 그러니까 백동림이가 와서 27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윤필용 사건 때 백동림 씨가 또. 윤필용 조사했지. 그때 내가 조사했잖아. 윤정우 사건 할 때 내가 백동림 보고 붙었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래서 내가
김정태 장군은 가까운데 보고 한 거 아니야? 그 이후에 그 양반이 부산 내려가 있었구나. 권정다시 다음으로? 그렇지. 요거, 요거. 이제 이 백동림 씨가 참 중요한 분이야. 그래서 이제 백동림 씨가 와서 조사를 하는데, 어떤 결과를 내냐 하면, 단순 살인 사건이다. 김재규가? 김재규가 단순. 대통령을 시위한 것은 단순 살인 사건이다. 단순 살인 사건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합당해. 단지. 계획적인 게 아니고? 아니고, 우발적인. 즉흥적이고, 우발적이고. 우발적인 감정에 의해서 욱해서 일을 저지른 거야. 근데 차기철이가 그 당시에 내가 그 보안사에 나가기 전에도 차기철이가 저 새끼가 대통령을 다 한다고 막 다 시끌시끌 할 때거든. 그래서 나는 그 유고 사태 났다 그래가지고 아 차지철이가 먹었구나. 난 즉흥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아 그렇지. 난 차지철이가 했다 이렇게 내가 그때 65 통신대대 부대장 할 때인데 유고 사태 났다 아이고 차지철이가 먹었구나 이라고 이제 차지철이가 박 대통령을 시해한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김재규가 했더라고. 그런데 이제 김재규하고 정승화를 엮을 수 없는 이유는 이 학부니가 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 장관님, 김재규가 정승화를 부른 것은 대통령하고 저녁 식사 약속 10분 전에 그냥 밥 먹자고 연락한 거고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하니까 김정석이 오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라. 박 대통령하고 식사 끝나면 만나겠다고 하고 자연스럽게 부른 것이지 살인 사건 내려고 모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계획된 건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최지철이가 계획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돈을 줬다고 그러는데 정승화 총장이 300만 원을 줬어. 그런데 그 백동님이 조사해 보니까 전두환이는 500을 받았어. 정승화는 300, 보안사령관은 500 받았어. 참모총장보다 보안사령관이 더 받았어. 더 받았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 사령관이 뭐라고 그러는 야, 그러면 사전에 모의한 것도 아니고 단독 사례권이고 또 돈도 뭐 내가 더 받았는데 뭐 이거 시비할 수 없네. 그러면 그만두자 라고 백종님한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꼬리를 뭐라고 했냐면 전 대통령이 전 사령관이 야 백종님이 너 말이야 그 너 야 저 그 상관으로 모시는 분이라고 뭐 받은 건 아니겠지? 농담을 탁 들려. 그게 은정유골이야. 그러니까 백동림 씨가 있다가 사령관님 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장난도 아니고 제가 두 번, 이런 소리 두 번 듣습니다. 나 이거 두 번 듣습니다. 옛날에 내 윤장군 사건 할 때 강창동 장군이 얼마 윤필님 옛날 상사로 모셨다고 적당한 거 아니야? 이 소리 듣듯이 두 번째 듣습니다. 나 이 수사가 기분 나쁩니다. 이러면 화를 뻘떡 벌치고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야 그때령 오해하지 마. 그냥 내가 그냥 해본 소리야.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시점이야. 전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불만을 가지고 백동래미를 부산대장으로 경질해. 그리고 이학봉이를 일국장으로 딱 바꿔. 근데 일국장은 허삼수, 허화평 전 대통령. 수사 일국장을 하다가 다시 원대복귀했구나. 아니야. 수사 501 대대장, 부대장으로. 그렇지. 일국장 하다가 이제 그 보고 꺼내놓고 부산대장으로. 부대장 하는 사람이 올라왔다가. 아니야. 마산부대장 하다가. 아, 마산부대장 하다가. 수사 끝내고. 강근은 근영대를 전부 처장으로 올려드리고 자기는 부산대장을 갔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 이학봉, 허삼수, 화평, 전두환 네 사람이 모여서 백동님이 조사가 잘못됐다. 아. 이거는 김재규가 정승화하고 모의했다. 그 다음에 김정승화를 조사해야 된다. 근데 정승화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강제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 12.12를 만드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정승화만 잡아온 게 아니고 그날 뭐 정병주도 특정 사령관도 잡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다 도전잡고 그게 12.12에서 보고한 게 11월 10일이라고 봤을 때 12.12까지 한 달은 여유가 있어.
아, 요번에 정승화만 잡으면 되지, 왜 정병주. 아, 그거는, 그게 정승화 세력이 워낙 크니까, 저것들을 제거하자면 보복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2.12를 일으키면서 잡을 때는 정승화, 정병주, 장태환이, 이건영이, 이걸 싹쓸이 잡아야지 안 된다. 그러는 과정이 이제 나와. 그건 어떻게 됐냐 하면, 동경사령관으로 보낸다, 뭐 어쩐다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조천성 씨가, 정승화 동계 육소 오기가 정승환 찾아가서, 여보, 당신 옛날 63년에 방첩대장 할 때, 전두환이 이놈들 구태타 한 거 잡아 넣었다가, 그때 싹 옷 벗기지 않고 살려둔 것이, 당신은 화근이야. 당신 곧 저놈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 제패도 갈 거야. 조심해. 그러니까 정승환 씨가, 그 대비하고 있어. 동경사로 보낼 거야. 이런 말을 조천성이 찾아와서 얘기한 게 다 보안사에 넣으면 다 보고 간 거야. 그런데 여기 기록에 보면 뭐 누구가 전두환한테 동경사로 얘기했다 했다 그러는데 조천성이 와서 잘못했을 때 정승화 입에서 전두환이 저리 날린다는 얘기를 그 했다니까.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래서 12시가 났는데 이거는 내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 조천성이 그때 뭐 했지? 조천성이가 중정부장을 했어. 그 당시에 63년도에 73년도가 아니지 63년도 전두환이 군대사 날 때 윤필용 사건 때는 63년도면은 뭐 옛날에 61년도에 5.16 혁명이 나고 63년도에 전두환이가 소련 때 육사생들이 모여서 구태타 음모를 해. 그때의 방첩대장이 정승화야. 별 하나 달고 정승화가 전두환이 일당을 다 잡아. 방첩대장이었구나. 방첩대장하면서 구태타 음모로. 근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승화 방첩대장 보기 얼마 봐줘. 그 젊은 장교들이 말이야. 이게 뭐 친위 구태타 아니겠어? 뭐 이러니까 봐줘. 이래가지고 풀려나. 근데 그때 안기부장을 조천성이가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조천성 씨가 정승화를 찾아와서, 야, 우리 옛날에 이때 잡아 넣고 넣고도 못 벗겨져 있는데, 그놈들이 너 금방 잡으러 올 거야. 조심해. 이 말을 했다니까. 근데 그게 보안사에 다 들어갔다. 그러니까는, 확실히 정승화 입에서 그놈 동경사를 보니 못 벗겨져 있는 얘기가 나오니까 급하니까 9일날 확 한 거라니까. 근데 그 얘기까지는 아직 조사에는 안 나왔어. 그러나 나는 뭘 아냐면 조천성이 그걸 얘기했어. 누구한테? 정승화한테 얘기한 거를 인터넷에 나와있어. 인터넷에 나와있어. 그러니까 조천성이가 정승화를 만나려고 한 달 정도 헤맸는데 정승화가 시간이 없어 안 만나죠. 근데 정승화가 만난 게 12월 한 5, 6일 날 조천성이를 만나. 12 전에.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졌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지금 정승화하고 그걸 날리는 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또 있어. 우기길 장군하고 그 당시 12.6 사건 날 때 남홍종 씨가 대공처장, 우굴 씨가 참모장. 그랬는데 백동립 씨가 와서 조사를 했을 텐데 남홍종, 우길, 백동림이는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하는 걸 반대해. 그러니까 우길 장군이 참모장이 전두환 사령관을 만나서 사령관님 절대로 대치에 참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차관급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두 전두환 장군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정치하지 마세요. 이학봉이 허삼주 허합회의가 정치하라고 꼬닥거리더라도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전 대통령, 나 정치 안 할 거요. 네, 두 번 얘기했어. 백동림 씨가 이 조사 과정에서 허화평이고 허삼수하고 이제 그 이학봉이를 불러놓고 너희들 왜 전두환 사령관일 때 내 모르게 바이패스하고 보고하면서 정치하도록 꼬득이냐? 전 사령 보고 정치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 하지 마. 주의를 줘. 그러면서 하는 거야. 너 얼마, 허화평이는 이집트의 혁명사, 터키 혁명사, 5.16 혁명사 이런 책 들고 다니면서 사령관한테 지금, 일 내려고 꺼린 거 하지 마. 이런 주의를 준다고. 그런데
그런데 이 셋이서 백동님 제거하고 자기들이 한 대대로 전 대통령 모시고 12.12를 거달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요.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 내가 전두환이다 생각해 보세요. 했을 때 정권을 잡고 해서 정리했지. 그러니까 백동님이 공을 잡고 자기가 정권을 안 잡고 물러서면 참모총장도 못하고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보복당하지. 완전히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 대통령은 저기 병송아 잡아드리고 한 건 상관 살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대통령 안 됐으면 전부 이건 사형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형감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차피 저걸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씨 얘기는 지가 살기 위하여 12.12를 했다는 걸 자백하시오. 그런 말이 나와.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뭐 자백 안 해도 상황으로 봐서 내가 그 입장이라도 날 살기 위해서 12.12를 했지. 자기가 손가락 딱 이제 지금 다 죽었는데 이거를 내가 놓고 물러선다는 게 인간적으로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데 하여튼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도 어쩔 수가 없어. 남궁종이 하고 처장하고 우기를 참모장하고 그다음에 권정다리 하고 12.12 날 저녁에 34단 근처 오지를 못하게 딱 보안을 유지해. 12.12를 딱 일으켜. 보안이 12월, 중요하니까. 12월 13일 날 전체 회의를 열어놓고 전사령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참모장 우길 장군 그 다음에 대공처장 남궁종 장군 그 다음에 정보처장 권영달 대령 내가 어제 12.12를 하면서 당신들에게 말을 안 하고 비밀리 한 것은 보안 유지가 필요했었다. 그거 필요하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그러나 12.12 거사는 보안사가 주도한 거다. 그러니 연천도 보안사의 주역이야. 12.12 주역이야. 이런 훈시를 해.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두환 씨는 백동님이가 아니라고 신뢰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거짓말을 못했으니까 혹시나 애들한테 했다가는 12.12가 안 되니까 이게 저기 보안 유지가 안 될까 봐. 그러니까 우국희 씨는 그날 저녁에 정병주하고 장태환이 그 연희동에 저녁목으로 가서 그 사람 붙들고 있었지고 도움을 줬지만은 12.12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잘한 거지. 그 전두환 씨가 잘한 거지. 전두환이 잘한 거지. 그거 좋아. 작년에 실패해서 어쨌든 그래 가지고 전두환 씨가 그 세 사람 데리고 백동님이가 보고한 단순 살인 보고를 무시하고 정승화를 김지혜가 엮어서 12.12를 만든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정성화를 지가 안 잡아줬으면 잘했다 하니까. 그러나 역사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정의롭게 본다면 백동님이 조사복을 받아들이고 정성화를 잡아줬지 말고 동경사 갔어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뭐 정권 잡지 뭐 했어야 되는데 동경사로 갔으면 된다. 동경사 가고 그 순위를 따랐으면 이런 꼴이 안 나. 없다. 그럼 그거 전두환 씨한테는 그 당시에 그 저기 전두환 전두환 장군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정승화가 잡으면은 김대기가 대통령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너는 그건 아니야. 그때는 이미 김대기가 죽어버렸을 거 죽고 난 수사보고를 놓고 하고 있잖아. 수사보고를 백동민의 수사보고를 받으면서 김대기를 사형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박영희 얘기라는 전두환 김재기 조사하는 경우에 이거 김재기를 살릴 수 있냐 그 얘기 우리가 하잖아. 그럴 우려도 있지. 그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냥 죽이기 위해서 해. 우리 보안부장 다 그랬잖아. 김재기를 죽여야지 살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여론 올리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때 김재기를 그렇게 안 했으면 이놈이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투사하고 저거 살 수도 있고 막 그런 공작을 하는 것 같은 맞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의롭게 보면 정성하고 김대규가 도리어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 잡을 수도 있었지. 이제 뭐 전두환이 안 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나가서 지나갔으니 거고. 하여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전두환이 대통령하고 허상주 화합병 얘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
백동림 씨가 말한 단순 사건을 이거를 구태타 음모로 몰아가지고 역으로 친 것이 살인 음모죄에 속해. 그게 정치지 뭐. 정치. 그래서 이 사람 자영한 것도 받은 게 거야. 그러나 지금 우리 과거사를 돌아본다면 이 순간에 전 대통령 허합형 화산수 이학봉이가 이 대통령 조사 보고도 했더라면 다른 세상이 왔을 수 있는 게 원한이야. 내가 전도하겠어, 안 하겠어. 예, 그건 본인 생각인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순간에 나라가 12.12가 나고 5.18이 나고 일꼴이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순리적으로 했으면 대통령은 10년, 20년 후에 늦게 됐더라도 그 당시 나이 56세인데 충분히 기회가 있고 자기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었지만 기회 없어. 기회 없다. 그거는 이제 그때 그 순간이야. 어쨌든 그래서 그때 안 했으면 기회가 없어. 없었을까? 하여튼 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 한 7년 대통령하고 한 세대에 자기가 왕으로 군림했다는 게 바람을 느낀다면 좋지만 뭐 이제 그때 이거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 생각하면 허망하겠지.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면이 죄인이라고 그러는 진실은 단순 살인인데 정승하고 모의했다고 여기까지 다 처벌 받았잖아. 사형까지만 써도 받았다. 누가? 그것 때문에 다 12, 김영삼. 김영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 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짓을 안 했으면 사형 선고를 안 받았다 이 말이야. 전 대통령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요즘 뭐 성공한 구태타는 뭐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거는 이런저런 소리가 나는 거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내가 보는 순간에는 전 대통령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거는 남홍정이 우길 백동님을 지켜놓고 이학봉이 서산도 화평이 데리고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정성화를 잡아 넣은 것이 살인을 했잖아. 12.12에 사람을 죽였잖아. 자, 여보. 12.12에 사람 죽인 거, 5.18에 사람 죽인 거, 누구의 책임이냐? 전 대통령이 총괄적인,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돼. 아니, 5.18까지 가기 전에 이야기니까. 그래, 아니, 그러니까 지난 다음에 역사를 뒤돌아보자고. 그러면 12.12 때 살인했고, 사관 살인했어. 5.18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때는 생각 못 했지. 아니, 그렇지. 그러나 5.18에도 그렇게 됐잖아. 그런데 내 얘기는 전두환 대통령이 내가 쏴쏴 소리는 안 했어. 그러나 밑에 있는 중성파들이 다 쏘고 5.18 얘기는 지금 하지 말고 아, 맞아. 12.12도 이렇게 12, 했는데 12.12 얘기 12.12를 그래 했잖아. 12.12 할 때 30단에다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측근들을 좀 모아가지고 12.12를 성공했어. 응? 성공했잖아. 성공했는데 자 성공해가지고 그날 밤에 김정서지도 하고 그날 밤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봐봐. 그래서 연구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고. 앞으로 나가는 건 그러니까 12.12 때 살인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야. 12.12 살인 사건을 제기했잖아. 그건 뭐 처벌 받았고 저기 처벌 받았지만 내 얘기는 역사적으로 12.12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2.12 때 사람을 죽이면 안 됐어. 그거야 뭐 지난 한 일이니까 자꾸 이게 가지지 않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죽인 것도 뭐 그 처음에 죽인 거는 거기에서 저기 저 총장 공간에 사람이 희생이 됐고 그다음에 정병주 김호랑이 비서 거기서 또 살인 사건이 났고 또 장태환에서 살인 뭐 죽기는 했지만은 하여튼 사건이 났고 육군본부 하소고에도 뭐 총 맞았고 또 국방부에 병사 하나 죽었고 12.12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희생이 됐다. 희생은 많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사형을 받은 거야. 그러나 지금 우리 얘기는 그때 어떻게 단추를 잘못 끼거든 무슨 얘기 때문에 이게 됐다 하는 얘기지. 그때 김재규하고 정승화가 살아있을 때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었고 김재규를 살리려는 운동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항변할 수가 있지. 이제 우리 전 대통령 입장. 나는 이제 오늘 이게 할 때 나는 전두환 입장에서 좀 물어보는 하는 거. 그거 좋지. 그래 이야기 내 생각이 아니고 전두환 측 입장에서 볼 때
그뭐 어쩔 수 없다 이야기 하지 않느냐. 아, 그렇지. 그걸 내가 말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허합형의 주장이야. 우리는 구국의 일념으로 국가를 건지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거사를 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허합형의 주장이야. 전두환 입장이냐고. 전두환 주장이 허합형 입장이야. 그렇죠. 내 입장에는 그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 왜 12.12 때 상관을 살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 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전두환이 사과하고 그 일에 관여됐던 사람들은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한테 사과해라 하는 게 내 주장이야. 5.18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12.12에 대한 사과를 12.12도 물론이고 5.18도 5.18 나중에 이야기하고 12.12 것도 12.12에 대한 거 사과를 해야 돼. 사과를 해야 그때 어떻게 됐냐면 장태환이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모소에 가서 자살하는 행위도 있었고 김으로인이 죽었고 정병주 자살했고 그 다음에 하수군이 먼저 죽고 피해를 당하고 12.12를 피해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없이 했어야 된다. 12.12 피해에 대한 무슨 저기 다 보상받았어. 보상 피해 다 받았어. 그 다음에 저 정승화도 다 보상금 다 받았어. 다 사면받고. 다 받고 다 잘 정리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것은 전 대통령이 12.12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또 사과하든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사형까지 받고 뭐 처벌 다 받고 사과 다 한 거 아니야? 아직도 사과 안 한 거야? 아 지금도 전두환 씨 사과 안 하지. 허가평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하늘이 준 기회로 우리가 나서서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 그게 최선이었다. 그 주장을 하는데 이야기할 수 있겠네. 뭐 그렇게 할 일도 맞다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은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한 사람으로서 내가 12.12를 통해 사람을 아니게 희생된 데 대해서 미안하다 얘기를 해야 되고 12.12에 대한 사고가 없었다.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정병주 이제 장군이 자살했잖아. 나도 정병주 장군하고 잘 아는데 미국서 와가지고 내가 미국을 때 정병주 장군이 빈소를 명동 성당에 지냈어요. 그래 내가 미국서 나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아가셨다 해서 그 빈소 문상을 갔어. 문상 갔는데 내일은 없었을까? 문상 몰라. 내가 그때 삼성 S1에 서울 관리소 나갈 때인데 제대해가지고 갔었어. 네,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갔구나. 가지는 못하고 내가 조화를 보냈구나. 심하게 하나를 내가 그럼 보냈어. 대단한 거야. 내가 그걸 그런 거를 보고 지금 놀라는 거야. 내가 조화를 하나 보냈는데 그런데, 못 봤냐 이거지. 아, 못 봤지. 나는 그걸 못 봤고 가서 내가 문상원 중에 전두환 노태고 있는지를 확인했어. 근데 정병주 장군의 뭐 조카가 정중령이 특정사에 통신 참모하던 사람이 그게 인척인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여기에 전병군 빈소에 전두환이나 노태우 왔냐 그랬더니 정우영이는 왔는데 전두환이 노태우는 안 왔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돌아가면서 나는 어째서 미국에서 잠깐 귀국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왔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멋있는 사는건 아니야. 물론이지. 특정 사는한테 전두환 노태우 다 여단당했다. 그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최재창이는 직접 바로 옆에 대놓고 쏜 사람인데 전상이란 말이지 바로 사령부 옆에 그 있었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왔어. 같이 있는 여자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2016년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사령관님 당신이 발포를 하고 누굴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의 부하들이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언제 이야기했어요? 그 2016년에 전 대통령 만나서 내가 했지. 아 그때? 네. 그때 하는 그런 얘기는 없는 거죠? 아니 했죠. 그게 기그대는 안 나왔는데 5.18에 대한 이야기는 해서 12.12에 대한 이야기는 12.12부터 했죠. 다 이런 분들에 대해 그래, 이미 그게 다 돼가지고 전 대통령이 사과하러 가겠다 사과하겠다고 다 합의된 상태에서 그 모임이 된 거지. 그건 5.18에 대한 얘기고 12.12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 그 12.12 얘기는 꼭 그날에서는 안 한 건 맞아. 그러나 나는 내가 얘기할 때는 대통령 지냈으니까
12.6 이후 12.12 5.18까지 모든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유감의 뜻을 표하시오. 대통령의 뜻을 사과합니다. 저는 못할 테니 유감의 뜻을 표하세요. 총책임 유감을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하겠다 그래서 뭐.